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안 소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국내산 돼지 전지입니다. 자, 3,800g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거는 천연 돈장 케이싱이에요. 이 안에 소세지를 넣는 겁니다. 이거는 마늘 8알을 꿀한 스푼에 잠깐 재워둔 거고요. 파프리카 가루, 그다음 소금, 씨째로 있는 고춧가루,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향신료예요. 코리앤더, 펜넬 시드까지 총 이렇게 8가지를 소세지 안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부터 손질해 볼게요. 자, 고기 손질은 별거 없습니다. 막이 붙어 있으면 막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기랑 지방을 저 민지기에 그냥 쉽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깍둑썰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질해 놨고 다른 거 하는 동안 냉장고에 넣어 두겠습니다. 자, 이 향신료들을 간 고기에 하나하나 직접 투하하는 것보다 먼저 얘들끼리 잘 섞어 주고 난 다음에 고기에 섞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비율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 두겠습니다. 몇 그램인지 몇 스푼인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팬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볶아준 펜넬 시드입니다. 와인을 넣어 줄게요. 와인은 드라이한 거 아무거나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생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이거를 정못 구하시면 그냥 드라이된 파슬리 가루를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고기를 갈아 줄게요. 다 갈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들어 둔 거를 넣어서 잘 섞어 주면 됩니다. 저는 일부러 식감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가장 큰 구멍으로 갈았고요. 이거 비빌 때도 이렇게 막 쭈물떡쭈물떡 안 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비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떼가지고 동그랑땡처럼 패티처럼 그냥 구워서 먹어보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구워 먹어보고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냉장에서 숙성시켜 줄게요. 자, 요렇게 구워봤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뭐 피자에도 넣어 먹고 파스타에도 넣어 먹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아, 됐다. 맛있네요. 돈장 케이싱인데, 소금으로 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물에 담궈두고 한두 시간은 놔둬야 됩니다. 자, 이걸 일반 가정집에서 산다면 십몇 미터가 되기 때문에 다 소비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구를 잡아서 반으로 물을 넣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서 몇번 헹궈주면 되는데, 한 두세 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동케이싱을 넣고 끝을 묶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세지고요. 자, 끝은 살짝 남겨놓고 원하는 크기에 잡히면 돌려주세요. 앞으로 돌려도 되고 뒤로 돌려도 되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만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포가 있는 곳은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뚫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내일 그릴에 구워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그래도 요 친구들 구워야죠. 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온도는 한 110도에서 120도, 뭐 125도까지 그릴 온도는 110도에서 뭐 120도, 125도까지 괜찮은데 어떤 바베큐든 이 온도보다 내부 온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 온도 한 73에서 75도에서 끝내주겠습니다. 뭐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어우, 눈매워. 자, 이 상태로 구워주겠습니다. 최대한 서로 안 닿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이렇게 스모크를 많은 면적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죠.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이야, 이쁘다. 한 30분만 닿으면 될 것 같아요. 온도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먹어도 되는 온도인데 30분만 색을 내기 위해서 더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꺼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빵은 좀 전에 먹으려고 넣어뒀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꺼내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골라서 먹어볼게요. 이게 굽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다 잘라놔도 됩니다. 굽고 나서는 잘라도 괜찮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오이 피클을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놨는데 까먹고 안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고추 피클로 같이 먹겠습니다. 자, 안에 소세지를 넣고, 자, 이 안에 피클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다음 꿀, 문체 수제 이탈리안 소세지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안 레시피라서 좀 짭조름해요. 그래서 빵이랑 밥이랑 같이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세지를 판매한다면은 이거보단 염도를 좀 줄일 건데 요거는 레시피 이탈리안식 그대로 한다고 염도를 좀 덜 줄였어요.
일단 훈제된 거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무조건. 와. 자. 또 우리 육식러들은 콜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데 콜라 한 잔. 아, 죽인다. 육즙 보이시나요? 육즙? 소세지의 육즙. 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 같은 맛이 있어요. 보통 소세지는 그냥 단순한 맛이잖아요. 요거는 좀 더 복합적인 맛입니다. 이 피가 겉에 싸고 있는 그 케이싱이 톡톡 터져요, 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에게 한 분당 요거 세 개씩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앞으로도 자, 이벤트는 계속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